지금부터 북한말 완전 정보 저희가 들어가 볼 텐데요. 네. 단 오늘은 여기 계신 이만갑 식구들 우리 미녀분들에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. 어. 100% 북한에서 쓰던 말만 쓰셔야 됩니다. 재밌겠다. 은하 동무,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오. 아, 이거 아니다, 야, 야, 그거. 막 벌레대로 하라죠. 똑바로 해라. 똑바로 해라, 야. 알겠습니다. 좀 말 그만하시죠. 오. 네, 야구 아니, 아라 동무도 북한말만 쓸 수 있겠습니까? 당근 잘한다. 예. 당근 잘한다. 예. 당근은 뭡니까? 북에서 당근이야? 당근은 신조합니까? 왜 그런가? 우리 동네서 쓴다. 어? 야, 진짜 쓰는구나. 자, 우선, 자, 현재 서울말을 표준어라고 하잖아요. 네. 그런데 북한에도 표준어가 있나요? 네, 참 사실은 북한에서는 말입니다. 네, 1966년도에 김일성 동지께서 교시하셨습니다. 모두 다 아름다운 문화어를 쓰십시오.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북한에서는 외래어는 쏙 빼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 쓰는 것처럼 한자도 쏙 빼고 그래서 아주 유순한 순한 조선말을 쓰게 했는데 이게 바로 평양말 즉 문화어라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한번 선택하십니까, 동무들? 잘한다. 오랫동안 그 문화어 말다듬기 사업을 야. 오랫동안 부려오다 보니까 말입니다. 자, 그래서 계속 현주 씨예요. 오랫동안 그 문화어라고 해서 그 말다듬기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네. 북한에는 남한에 비해서 고유어가 되게 많아요. 햄버거 같은 거는 용어가 아닙니까? 햄버거를 안 쓰고 고기 겹빵. 빵하고 고기하고 겹쳐져 있다 해가지고 고기 겹빵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그치? 겹겹이. 저희가 입고 있는 원피스 보고도 북한에서는 달린 옷. 네. 그 남한에도 지역마다 그 네. 말의 어투의 차이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민간에서는 어때요? 네? 서울말을 일부러 안 쓰는 거 아니면 못 쓰는 거예요? 저는 지금 서울말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. 100%. 네. 지금은 이제 강주에 갔을 경우에는 네? 사투리를 쓰죠. 일부러 쓰죠. 근데 지금 완전 거의 뭐 표준화가 돼가지고. 초등학교 4학년, 5학년 답이 뭐예요? 6학년. 6학년. 충청도가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. 남해서 씨 제일 측근이잖아요. 그러면 네. 속을 모르겠어요. 예를 들면 여름에 야 날씨가 덥지 않니? 예 덥습니다.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? 아이스크림 먹자고 한 거 아니야? 그러는 거. 너 어떻게 알아?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? 날씨가 덥다 거야. 날씨가 덥다고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. 그리고 형수님한테도 한 번도 그냥 김치찌개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고 집에 신김치 있어요 그러던데요. 네. 그거랑 김치찌개랑 무슨 상관이야? 오늘 뭐 먹고 싶어? 오늘 뭐 저 스파게티나 이런 거 좀 먹고 싶은데요? 듣기가 잘한다. 어우! 어떻게 먹자고 하지 말던가. 예, 이런 게 좀 많아요.